신뢰 중념하고 감정 속에서 조금쯤을 건넨다. 통탄함이 그 형수님 눈이 많이 왔사인데 그게 아주 검은 말이야. 숯들을 갖다가 운반한다. 여자 출생이요. 여자가 정에서 나온다. 젖장 야호로다. 젖장 심의 야호로다. 그 이래에 다 있는 법문이야. 가섭은 실갑 사자하고, 능수는 말이야. 능수보살은 사자. 문수가 장 타워대에 사자를 타워대에 있는데 그 사자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망명 환기 대상왕이라 망명보살 여자 출동하고 나오는 망명보살입니다. 그 망명보살은 상왕 큰 웃길이 호길이 왕을 갖다 탔더라. 영산 성중은 부연이 하고, 영산회사만이면 그 성중, 대성들은 다 어쩌냐면, 입이 눈썹과 같고, 이구제자는 이탁생이라, 이구는 공자를 말한 것이라, 이구와 공자의 제자들은 이탁생이라, 귀가 없으니까 삐삐뚤하더라. 대마 알겠느냐? 철련준 팔뚝이여 밭으로 그냥 철련되었느냐? 철련이라 된 밭에 주머니는 800명이나 하죠. 그런데 소매의 한강남산으로가 우순이 벌레 중에 가장 적은 소매의 벌레 말이요. 그 조그마한 벌레가 남산어요. 남산에 큰 우순이만의 검을 갖다가 쥐고 생겼더라. 앙굴마라 존재가 이전에 부처님 당시 앙굴마라 존재가 있어. 앙굴마라 존재가 지발지 이 장자문이요. 발대를 들고 이제 바보들 먹으려고 한큰 무슨 장자 부대주문 앞에 갔더라. 갔는데 경지가 부인이 말이야. 그 장자집 부대집 그 부인이 경지삼남이라 마침 대상을 하는데 화를 못 놓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 말이야. 장자가 이제 말하기 뭐라카냐면은 부담 제자여, 아주 부처님 제자여, 그 말이야. 한국 말할 때 보고 말하는 사자. 여의지세인이 내가 참으로 어떤 지극한 성인이라고 말이야. 부처님 제자 우리 지극한 성인 아니겠냐, 이 말이야. 그러하니, 땅에 화를 받아서, 마땅히 어떤 법 말이야. 무슨 죄를 지어서 이구난상고 이것들이 해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산 문화인데 이 해산한 걸 갖다가 도와주냐 그한테 쉽게 말하자면은 어느 집에 이제 바보 등으로 갔는데 그 집에 부인이 아이 몸도 고생을 하는데 그 이제 부인이 아주 잘 되었다고 말이야. 이제 부처님 제자한테 아주 신통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되니까는 아주 성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계를 갖다가 난상 그상 분주해라 해달라 이 말이야. 존재 뭐라카 하냐면은 아사 이뻐 나 지금 그 중년이 얼마 안 돼서 그 미차별이다 그래서 이거 남부 아름 지역에 속나는 그 법을 몰라 그 모르니까네 대화 해문 최종을 해야 말이야. 내가 그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 말이야. 어찌해야 되겠는고. 강례 상고하리라. 네? 내가 가서 만든 부처님한테 물어보고 와서 당장한테 이제 그 방법을 말했지. 아,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 급방.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말하자면 내가 도로 이제 부처님한테 돌아왔다 가 말이야. 부사를 했구려. 그 일로 갔다 그 사정을 전부 다 이제 자체 부처님에게 살아왔다 이 말이야. 그거 집에 가 있는 때는 남산에 뛰어가 있는 거야. 내들이 그 남산에서 미안한 방법을 갖다 가겠다고 하는데 쟤는 몰라서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어째 그랬습니까? 물었단 거야 부처님한테. 걔 이제 부러운 부처님 말씀하신 거야. 여 속거고 니가 얼른 빨리 가서 말이야. 말하기 어찌 말하냐면은 아, 자종 현선법대로 내가 말이야. 현선법. 현인이나 성을 착하고 성실한 말이야. 법을 쫓아서 수고한 이유로부터는 예진 살생하라. 한 번도 살생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안군 말하던다는 천하 다하기를 갖다 99명이나 사람을 죽이고요. 그 부처님 죽이려고 사람을 들였다가 앉아 부처님한테 항복을 해가지고 부처님 비하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은 죽이된 예? 이후로는 아직 사람을 하나도 죽인 일이 없다. 살생한 일이 없다. 이리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존자가 병범불허야 부처님만 믿는 이제 말씀을 갖다가 받들고 그래서 왕고 장자에 가서 장자에 그리 말씀 드렸단 말이야. 그런 때가 삼부가 등문하고 그 이제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말이야. 진면나 삼남이여 장자가 해산했다 이것이 유명한 그 안군말라 그 삼남나라 강인데 보통 볼 때는 나 부인 아무데 가서 일인조는다 한 거 그거 아무 별 이유도 없고 그, 뭐, 기쁠 수도 없는 것 같지만은, 여기 아주 참 우천이 말이야. 기쁜 뜻이 오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야. 이것은 참으로 그냥 설을 대화해서, 참으로 좋은 변화를 갖다가 가치기 전에는 이 뜻을 모르는 것이야. 제 마음 이 뜻을 갖다가 바로 알게 되면은, 천칠에 호환하라, 만칠천 호환이라 하도록 해도, 모든 걸 참 말 안 되면은, 전부 다, 그냥 아시다. 그렇게 이야기, 참으로, 깊은 법문이야. 그만 안 남으시고 가서 뭐, 대선한 예의 같은, 뭐, 아무 게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그것만 보고는, 절대로 모르는 거죠. 이 안에 깊은 뜻이, 그게 있다. 그러면 이 뜻이 지금 어느 곳에 있냐? 이제 내가 말하겠어. 열렴 광중의 정명년이요. 그 만드니 불빛 소리 말이야. 우리가 이걸 타고 있는데 그 불소에서 흰 연꽃이 지금 핀다고 말이야. 그 불소에 연꽃이 어찌 필 것이야. 열렴광중의 정백년이라 그 큰 불빛 소리에서 흰 연꽃이 피고 대저 홍진진과 깊은 바다 아주 천들만의 깊은 바다 속에 말이야. 이거는 문제가 뭐가 일어난다고 말이야. 바다 속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지야.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아주 문제가 뭐가 일어나는데 아주 산뜻이 그렇지만 문제가 일어나서 나가라 이것이야. 근데 이 뜻을 알면은 한국말아 그 앞에 그 삼남아 해산하는 그 법문을 알 수 있는 것이야. 그 뒤에 이제 정맥을 내놓은 문양 이제 중웅지라고 하는 대신 대신여의 대성 송한도 있어. 그런데 소개했다. 감산전 백척전이라 감산이라고 한마디 명산이 있는데 그 명산하에 앞에는 한 백천이나 천지이나 된 샘물이 있다. 샘이 있어. 그 한천 철골 얘들아 그 어떤 밑에 그 샘물이 말이여 그 차원이 말이야. 손을 열 같은 옷이 막 깨끗이 오만 마마 사지 깨가 다 젖더라. 어떻게 물 차원이?
추가 여자가 내대한 거 어떤 집 여자가 와서 안 되면은 그 꿈을해 얼굴을 비치느냐 이거야. 수조지에 조사해라. 딴 거는 비치지 않냐고. 옷동전 말이야. 옷동전을 갖다가 저그 샘물이 붙더라. 이것을 알면은 앞에서 이 해산하는 법문을 다 빠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법문이 원칸치 붕기되어 나와서 이건 참말로 좋은 전환을 갖다 같이 이전에는 모른다. 이거. 그럼 이 뜻이 어느 것입니다. 1, 2, 3, 4, 5여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다. 구원의 녹이 쳐더라. 구원에서 노새가 풀을 먹고 있더라. 그 법문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은 1, 2, 3, 4, 5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원의 녹이 쳐라. 구원에서만 저 빛도 예? 구원에서 말이야 노새가 풀을 먹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알면은 악동을 하지. 또 이제 계속 하나 더 천, 소유하는데, 주간 주선사라고 대심하고 사천대입니다. 그, 오조법연사 제자 삼불 있는데, 삼불 가운데 불안심. 불안심의 제자, 주간 주선사. 이게 유명한 거. 그니까 계속 뭐라 했냐면은, 원리 항하가 불안이 아니, 발 속에 있는, 발 속에 말이요. 아주 어여쁜 뭐 미인이 하나 있단 말이야. 미인이 하나 있는데 눈썹을 그리지 않아. 예? 보통 사람 어떤지 한번 이제 당장 안 맞고 눈썹을 기르고 이리 기르고 저리 했었는데 이 미인은 하도 잘나서 눈썹을 기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원리 하나 보랍니다. 원리 하나 만들면 눈썹을 그리지 않아. 시장으로다 군무당나이로다. 옷을 뭘로 옷을 삼냐면 운무야. 저 구름이나 안개 이런 걸 가지고 옷을 삼았더라. 굳이 멍축 청난거 하고 꿈에 말이야. 꿈에 그 말하자면 이제 푸른 공을 동황색을 타고 이제 천하 자유자 되지 놀러 다녔더라 이 말이야. 그걸 깜짝도 잊어버리고 유포하게 되는지라 좋은 웃음이 꽃을 갖다 꽃을 들고 와, 이 말이야. 꽃을 들고, 낫을 갈았다, 그 말이야. 꽃을 낫을 갈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더라. 그런데 꽃송이를 갖고 낫을 갈았다 하는데, 여기 아주 불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앞에 그 다 지내요. 그럼 이 뜻은 지금 또, 어느 곳에 있냐, 이 말이야. 내가 한 말 하는데, 들이 서로 사다. 실이 서로 사바하는 걸 알면은 그 이인이 말이야 원래 하나가 꽃을 가입고 자기 낯을 가입고 자기 집을 돌아온 걸 아끼는 것이야. 아무 관계 없는 것이지만은 나는 내인이 똑같은 소리다. 반당 문중성사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한 그 대신입니다. 대신이 모든 공항을 석불조 광을 다 끄던디. 아, 양을 말하지, 남산화. 이것만, 이거 해산한 보면 이거 모르겠단 말이야. 그게 몰라서, 그 담당 문중선사한테 물었어요. 그게 물으니까 담당 문중선사가 말한 얘기는, 이것은 금식계비야. 금화가 똑같은 비비다. 어쩌면, 모를 때는 굳이 여금이요. 볼 때는 금띠이겠지, 비중한 게. 계적이 여시라. 알고 보면 똥띠부터 더 천하다고 말이야. 아, 모르는 사람 보면 뭐 김에 치마 이렇게 모르지. 아는 사람 보면 그거 안 그렇다 아니거든. 내가 그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정말로 어려운 논문인데 그럼 내가 그 어째 삼바지한테 들어보라지라. 그게 담당이 뭐라 갔냐면은 미도 불자시야. 그게 양을 말아 그 저게 장장 말을 듣고 말이야. 그 어떤 저게 방법을 했다마는 그 남산을 갖고 남산 민항을 잡고 그 이제 부처님한테 물으러 가기 전에 말이요 사가 이 하생 아저씨예요. 그럼 부처님도 쏴 나왔지 못했죠. 쏴 못 놓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부처님한테 갔다고 말이요. 부처님한테 가기 전에 말이요 벌써 부처님도 쏴 나왔듯이 꾸목꾸목 대지도 간거 던지거든. 못했지 나이랬어. 그런 동시에 예?
미지 장자 다같이 만민이 장자가 이제 돌아오면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 전에 말이요. 그때 이제 이상 아저씨예요. 또 벌써 안 아프지 못하지요. 그것도 보면 막 천하 쉬운 거지. 그 쉬운 거지 아니야. 이것을 갖다가 대신도 모르고 있다가 백신 모르고 있어. 아주 어렵지 않아. 어렵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참말로 그 뒤에 이제 여러 수십 년 뒤에 올라오시면 살아가지고 깨치고 말이야. 깨친 뒤에 비로소 담당 신님 말씀하는 걸 알았어. 그 보통 보면 부재님한테 가기 전에 그 집에 안 와서 못할게요. 그럼 부재님 말씀 가지고 그 집에 돌아오기 전에 그 집에 벌써 안 와서 못할게요. 자, 시골도 같지만은 또 다 깊은 뜻이 있어. 아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것이었냐 이것이다. 장홍이파가 장가 늙어요 말이야. 이가 할머니가 무장됐어요. 손톱을 치면서 크게 웃더라. 이것을 알면은 앞에 본문 하십니다. 그러고 또 본문 하나 더 이제 소개하는데 여기 관계되는 거. 현동 인선서라고 그 명나라 이제 말년에 이래 아주 많이 이 종품을 누린 말이야. 그 천동 이룬 선사가 있습니다. 천동 이룬 선사가 있는 그의 아주 큰 제자야. 그의 제자인데 그의가 여기 따라서 아주 좋은 법을 합니다. 이제 그걸 소개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은 말이야. 이화의 변접지요. 꽃을 옮기는 데 말이야. 꽃을 옮기는데 나부터 좀 따라간다 이 말이야. 이 법문에 대한 소리라. 부처님은 꽃을 옮기는데 나부터 좀 따라가고 앙구는 말이야. 제가 앙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면은 반천에 대어리라. 저 재미 가서 물을 부어가는데 말이야. 또 대미마한테 저부터 아주 마님 발이 말이야. 발이 웃지 물속에서 댕기도 하더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알면은 이 법문 전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문 전체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동시에 3분은 그런 마음이 알아먹는 그 3분 말이야. 3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운재영구 한국철이요. 우린이 저 제후에 떠가 있는데 말이야. 한글에 가만히 웃기 거치지 않으니 가만히 웃기 우린 머물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장자는 말이야. 그 주인 장자 부자는 어쩌냐면은 수류관장 천동대로가 물이 저 대화로 둘둘 흘러내려가는데 물이 어제 바쁘게 다 흘러내려가더라 이 말이야. 이것도 경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 네 가지 이 법문을 알면 앞법문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주 분기야. 안내 이구만이 천동씨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법문 가운데 말이야. 다 서로 막 죄 지은 거 있단 말이야. 죄를 범한 거 있다. 그랬더니, 사인을 갖, 네 사람을 갖다가, 각 이웃, 각종 만드는 율법, 법률로 의지해가 있고, 방발을 해라. 내가 어찌, 한마디 쓰고 해가 있고, 벌을 줬다. 아니면, 법무 대한 소리야. 그런데, 다, 그 네 사람 앞에서 내가 벌을 줬지만은, 자생제 해하는 말이야. 그럼 나는 아마 어른아 그거는 여하이론 그거는 어떻게 얘기해 주었느냐. 그 함께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한글말 선제에 대해서 또 이제 삼부에 대해서 장자에 대해서 한마디 본문을 다 해놨거든. 그럼 어른아는 붙자고 이 말이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군부 모랑 천황하야 천황하여 눈이 아주 커이 먼 말이야. 또 머리는 손으로 이한테 아이폰 내기가 있고 일림 창도 다 알아. 어쩌냐면은 거북을 갖다가 거북에 그거는 송곳하면 주인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 거북 송곳을 갖다가 송곳을 찌르고 말이야. 사와요. 대학장 수비를 돌아가 수비를 줘야 되지. 그러면 안 깨진단 말이야. 깨자 대학장 수비를 부수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제 직접 그 천동민 수사가 한국말 법문에 대한 인자 좋은 법문이다.
대중아, 우리 대중아, 이제 통제상을 해야 되겠어? 앙굴과 제조는 앙굴마라 존다와 부처님 말이여. 정신 함께이라. 우리가 만든 정신이 말이여. 그렇게 함께하기 뻔했단 말이야. 그건 무슨 소리야? 이걸 알아야 돼. 앙굴마라 존재하고 부처님 말이여. 온 몸띠야, 막, 큰, 막, 함께, 동작만 하는 그런, 그런 함께에 빠졌단 말이야. 하지 말고, 지금 우리요, 지금까지 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동시에, 간부와 장자는 대철 느낌이라, 저 무쇠를 갖다 팔아가지고 끼니까, 금뼈리가 차단 붙지 어디, 차단 맞춘 거 없단 말이야. 어? 무쇠덩어리 아무 쓰지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쇠덩어리를 팔아가지고, 아주 금두근이를 갖다 오시니만, 세상 붙이만, 어렵단 말이야. 그러하니, 일장 부기와, 허나 바쁘고 됐습니다. 그러니, 짱냐면은, 소인. 접시소인이나, 고정민을 말하자면, 소인은 소인이야. 나쁜 일이다, 그 말이야. 그렇지만, 지혜가 군자야. 그 지혜는 군자도 속인단 말이야. 지혜가 군자도 더해. 더 낫다, 그 말이야. 이 책이 낫게 심하죠. 그럼 이 본문을 전체가 말이여 어느 곳에 떨어져 있느냐. 진양을 지지하니 저 진양에 말이여 소가 되어라. 그러니 입장 연구하느라 한 장에 전부 다 만들립니다. 떠가 있고 준비 도저히 정한다. 어? 여름 하던 일이 이번에는 오메일이야. 오메일이다. 오메일인데 유일반 소소 영양한 영재지승하야 능견능문하야 향오 진절리하야 짝구대하는 이마이 선지지편인다 대행이라 악업무녀하노니 약인 소소영영하야 이어 진실이면 미신마하야 학수시엔 우불성 소소영영호 약수시에 비치면 자기에는 인적이자니 지생사신범이여 망상입니다. 여기야 천사신님 천사신님이 말씀드리나 이걸 갖다가 일반으로 소소영영한 영자의 지침이 있었어. 능히 보며 능히 듣고 온 신전 속에서 주제를 듣나니 이렇게 하여 선지식이라고 하면서 그게 사람을 속이라. 만약에 소소영영을 인득하여 너 진실로 삼는다면 합수할 때, 잘 때는 말이야. 때는 어찌 소소 영영이 없는가. 만약 합수할 때, 잘 때 없으면 이것은 도적을 올인해. 그렇다고 한단 말이야. 사식을 담는 것이 적과 같이 말이야. 이는 행사 순본이여 망상의 의미야. 요건 이제 행사식. 근데 회사들이 가면은 물론 다 알겠지만 설봉 지금도 지자로서 그 기본 설봉을 갖다가 내리는 사람이 그렇지만요. 게임이 성과 좋아요. 통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종이 있었던지 도가 있었던지 무신남이 무신남이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챙기죠. 굉장히 챙기면은 무슨지 가서 천사씨한테 가서 이제 그 모델을 갖다가 이제 풀고 그 당시에 벌레 때문에 대폭발 때문에 이제 한식
제가 내가 지나는 했는데 여한이 대화하고 어떻게 큰 깨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지견이 고민한 것 같아도 지견이 고민해서 불쑥 능가한 것 같고 아주 확 치고 깨치라니 만드니까 부처하고 도사가 다 무슨 반지표였지 능가구나요. 그리고 크게 이제 깨친다고 지견이 고민한 것 같아도 실제 경제에 있어서 실제 자기들이 수행하는 경제다 그 말이에요. 실제 경제에 수행하는 경제에 있어서 국민 시에 여전히 암흑하면 자녀과 치료수는 좀 캄캄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는 망상의 변경이요. 망식의 변경. 이는 망식의 변경이 이게 실제로 자손의 발을 깨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치료가 아니다 뭐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하여 수도자는 수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메제의 실경을 수화하여야 증오가 된다. 누구든지 반드시 말하자면 아무리 크게 깨친다고 지금 높은 각부자들한테도 뭐 좀 이제 공부하다 참 뭐 지기인 난다든지 어떤 경계를 하거나 하면은 되게 흔히 보면 막 부처가 좋다고 정말 뭐 자기 쪽에 밑에 인간의 비율 같고 말이요. 아주 공장 나오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 나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그렇지만 실제 물어볼 것 같지 뭐 어메리카 멋이고 동능지도 안 되고 에? 막 이런 사람들 뭐 큰 사람 많이 쌓았거든. 쌓았는데 오메리카 간 것도 앞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야. 몽중이려 하고 숙면이려 꾸며지려 한 것하고 땅박스리에 두 가지인데 말이야. 몽중이도 안 돼. 이까지도 뭘 갖다 뺏다가 온다. 부처 갖다가 다 필요했냐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많이 있는데 그걸 공부하다 보고 그런 생선이 생깁니다. 생선이 생깁니다. 비행도 알고 비행을 꽂히면 완전히 살아나지 말이야. 교회 보는지 못 봤더니 뭐 뒤집고 만다고 말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이간에 아무리 자기가 이제 그게 깨진다고 아무리 지금이 만든 말이 높은 것 자들한테 해도 다시 실제 자기 경계가 오메일이가 되는 안 되냐 지금 말하자면 몽중이가 되는 안 되냐 또 몽중이 그들한테 해도 숙민이가 되는 안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증가를 갖다가 그만을 하는 거야. 그만을 하는 게 이내든지 부처님도 안 말씀을 했고 만약 여기에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아무리 큰 깨진 것 같고 아무리 지금 뭐 그런다 망상 연기지 뭐 식신 변경인지 바로 깨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식신 이제 바로 깨진 게 다른 것은 숙면이려 몽중년 보사하고 숙면이려 땅박스로서 여유한 그 경계에서 깨쳐야 되지 그것이 구경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깨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담당 군이 이 대회와 보안을 보상자야, 아, 자리 섬에 이기에 있으, 이래 주기하야, 예? 조의 서야 설득해며 조의 연구 성고와 소참 보설도, 예? 이어 주기 하나, 이유, 입건사 이제라. 이 성성사랑 시엔 된 유선호대 다수첩 시엔 빈무료한 야여체면 여하적 생산으로 보아 정지 모우천입니다. 이제 대신 이제 방금 대신 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이제 보관들은 담당군이 대 말하였다. 보상자야 이 대신 말이여 나의 성법을 그대가 일시 이해하여서 이 담당신 만든 성법을 다 안다는 말이여 하여서 설법을 하라 하면 설법을 잘하고 염고 송고 염을 하는 송을 합니다. 고참 보선 합격했으니 다 잘한다고 그러나 입건 사실이 있어서 두 가지 사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치료가 아니단 말이에요. 바로 깨진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째 그러냐면은 내가 성성이 사랑할 때는 이분도 있으나 겨우 잠들 때 이분도 없다고 상상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이러한 진대 말이야 어찌 생사를 적당하고 잠들어도 안 되고 가고 생사를 지키게 적당하시나 이 말이야. 생사까지 도가 대답하되 이제 대신대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것이 저 20만원 반이다 20만원 반이다 이 말이죠. 이건 대신인자 시기인데 대신인자에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해. 대신 한 24살 때 가지고
자기 이제 한번 자기 실수 빠지 자기 생각해 깨니 깨지도 하나 성질이가 또 아구나 보니까 어떻게 만들면 아주 용이하고 어떻게 만들면 해가 빠른지 말이야 도저히 뭐 누를 수도 없고 입을 막을 대도 없어 성질이 강사람들이 그래서 다 공부도 하다고 칭찬하고 이랬지 이 그거 아니다가 한 사람이 없다 하고 대신 없다 그래 뭐 참 자신 만만할 수 있는가 좀 그냥 청해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담당 문순사라고 이준근 문순이는 이제 황영파신 황영파 이제 황영남순사의 김정문순사 김정문의 담당신이야 담당신인데 이제 담당 그 당시에 이제 전지식이 많이 했지만은 담당 문순선사하고 황영파의 말이 또 영원청선사라고 담당 문순사하고 더불어만 사촌들이야 그리고 황영신인데 그리하고 오조보전 선사의 삼불이야 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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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심 시심을 갖다가 오대사라거든요 아주 천하 성질이 많지만 가장 이제 중통은 대표적 관심이다 이 말이야 그래 이제 담당 문순사를 만들고 잘 가서 잘 가서 가서 이제 또 이사님 뭐 기본으로 내라고 내놓는 그 담당신으로 말할 수도 있지 이게 이제 하지 마십니다 예 니가 지금 하시는 뭐 법문도 잘하고 뭐 법문도 법당도 잘하고 모든 거 보면 하도 부족하니 하나도 없어 니도 불쌍하고 아니나 부족하고 죽어도 참잘한다 말이야 이 친장 가서 그만 꼽게 그 친장 사월에 놓고 그런데 한 가지 안 돼, 틀린 게 있다면 아 이렇게 내가 모든 안 되니까 내 법에 대해서 풍철하고 말이야 이게 김병박한데 뭐 안 되니 뭐 안 되는 거 있나 우리 집이 안 되는 거 있어 그걸 모르겠어 했지 뭘 되나 하도 잘못된 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땅을 보고 네가 지금 뭐라고 뭐라고 봤는데 다음 들면 말이야 이 경기에 보면 한 것도 없어 캄캄하단 말이야 근데 뭐 가만히 참고 이제 사실 그렇거든 딴 데 가서는 뭐 모시고 뭐 법문을 하든지 뭐 법당을 하든지 법문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핫된 데는 내 집기 없고 자기 이상 뭐 천하만 자기 이상 남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자기 생계 실제 자기 실력에 있어서는 잠수로 깜깜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자기 이제 실제 갖다 뭐 담당신 확실히 주거든 이제 담당신 볼 때는 그 만든 자들 영리해가지고 지혜로 만든 땅상은 과연 내가 말이야 이것도 없고 뭐 지혜 좀 나오면 굉장히 나타나지네 그리고 정말 제가 빠른 일하고 땅상이 우리 눈에서 그런 게 있는 거지만은 사실 잘 가만히 보기 전에 뭐 굉장히 그 망상연기 본인 망상연기 육식경기의 상소리지 잠수에서 항상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잠수에서 뭐 하나에 보고 앉아서 그러니까 지금